그러면 지인한테 받고 그러면 아예 써보지도 못한 거예요? 아니 썼어요. 아 썼다고요? 네 잘 썼는데 램이 램 때문인지 계속 그 모니터 송출이 안 되더라고요. 소리는 나는데 켜지는. 수리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저... 메모리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요. 저희가 찾아보고 안 되는 거. 아 찾아봤을 때? 네. 램 때문이어서 램을 몇 번 갈아 끼고 슬로우 바꾸니까 괜찮아졌거든요. 아 저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켜볼게요. 네. 메모리는 그러면 지금 1, 3번 하셨는데 2, 4번도 해봤어요? 2, 4번 해봤는데 메인보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네. 1, 3으로 옮겨놓다 켜지길래 2, 4번 안 된다고요? 네, 안 되는 것 같아서 1, 3으로 껐더니만 되더라고요. 잘 쓰다가 갑자기 2, 4번을 해봤다? 네 알겠습니다. 제 이 상태에서 한번 켜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반응이 없네 진짜로. 일단 반응을 하긴 해요. 화면은 안 뜨지만 네. 지금 일단 업룩 먹거든요. 아~ 우리가 흔하게 볼 때 이 네. 키보드에 업룩을 먹으면 네. 메인보드가 감지한다는 거예요. 주변 장치들을. 아~ 네네. 그래서 부팅이 되긴 된다는 거거든요. 시스템 문제 있으면 업룩도 안 먹어요. 아~ 네, 아예 안 먹어요. 근데 네. 지금 업룩이 먹는다는 거 봐서는 뭔가 작동을 하긴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좀 오래됐는데 사용을 좀 많이 안 해요? 뭐 어떤 용도로 쓰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게임에 스팀 게임. 게임 한다고요? 응. 게임용으로 이렇게 잠깐 쓰고 안 쓸 땐 또 안 쓰고 사무용은 좀 쓰고. 아. 가끔 그냥 게임 하려고 가끔 쓰는 거. 잘 돌아가요 게임? 네. 어. 아 근데 그렇게 사양 높게 안 해서. 아 그래요? 적당히 맞춰가지고. 좀 낮은 거군요. 저는 여기에서 만족하고 쓰려 생각해요. 아, 네, 그럼 됐죠. 뭐. 이 상태에서 그래픽 카드만 바꿔 볼까요? 네. 올라오자. 어? 그럼 그래픽 카드 문제예요? 네. 근데 이게 그래픽 카드가 문제인지 아니면 접촉 불량인지 아.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픽 카드 관련 문제가 있는 건 맞다. 저 지금 그래픽 카드 바꾼 거예요. 생각 저희 걸로. 왜 이상해요? 아, 내밀 거라 생각했었는데 지금 아, 일단 화면 안 뜨는 거는 그래픽 카드. 아, 일단 럼룩이 먹으니까. 그렇죠. 네, 럼룩 먹는다 그러면 메인보드가 정상 가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 준비가 됐다. 근데 화면이 안 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문제일까? 네. 아 그럼 모니터 관련된 게 문제. 그러니까. 그럼 케이블 불량이거나 아니면 그래픽 카드가 문제일거나. 여기서 문제라는 거는 불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접촉 미스일 수도 있고. 영상으로 나가는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물론 이게 100%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뭐 CPU 때문에도 이런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긴 한데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황일 때는 그렇다. 아 그렇게 접근은 네. 문제였는구나. 그렇죠. 램이 만약에 문제였어. 럼납도 안 먹어요? 네 메모리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보드가 정상 부품들을 감지를 못하니까 안 넘어가거든요? 아, 그러면 럼룩이 안 먹죠. 아, 아예 안 먹는 거. 안 먹을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러네. 안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웃긴 게, 2차에 꽂혀 있었을 때, 네. 안 나와서 1, 3으로 옮겼다니까 켜지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PC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2, 4번으로 옮겨볼게요. 네. 아, 컴퓨터 바꾸면 좋긴 한데, 뭐, 이 정도로도 만족하신다면, 뭐, 더 고장나기 전까지 버텨야죠. 그래픽카드가 나갔으면 그래픽카드를 바꾸면. 그렇긴 해. 그래픽카드 바꾸면 컴퓨터 다 바꾼 게 맞는 게 아니네. 지금 화면은 제가 2, 4번 꽂았었거든요. 잘 되네. 뜨죠? 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노후예요. 전형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 그런 근데, 그러니까 얘도 지금 불량이다라고 지금 단정은 못하고 일단 청소 좀 하고요. 제가 컴프레셔로 좀 청소 좀 한 다음에 다시 꼈을 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그래픽카드 바꾸거나 아니면 PC를 바꿔야죠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픽카드 하나 때문에 PC를 바꾼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맞지만 전체적인 노후니까 이 차를 바꿔야지 라고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메모리 제가 빼볼게요. 아까 네. 좀 여쭤보셨으니까. 네네. 알고 있으면 다음에 혹시 자, 본인이 다 하면 우리 컴퓨터 수리점들은 뭐예요? 아니 그래도 안 되면 와야죠. 결국 왔잖아요. 메모리 여기 엑스프레시 해놨네. 아 그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는 거예요. 아 되는 거였어요. 네네. 메모리 꽂았다고 해서 많이 네. 제가 메모리 뺐어요. 네. 이렇게 키면 이제 부품이 없잖아요. 중요 네. 부품이 없기 때문에 정상 작동을 안 해요. 스피커가 있으면 비품이 날 거고요. 지금 부저 스피커가 없어요. 네. 보드에. 그럼 비품이 안 나요.
무슨 얘기지 아시죠? 삐익 네, 하는 소리. 예, 그게 부저 스피커가 달려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소리가. 아, 여기서 소리. 아. 예, 여기서 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메모리 없어요. 럼롱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아, 그죠? 아, 네. 안 먹죠. 그걸로 확인할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보통 컴퓨터 수리점들이 전화하시면 뭐 화면이 안 떠요, 그러면 혹시 전원을 켰을 때 뭐 비품 소리가 어때요? 라든지 아니면 키보드 럼록 먹어요, 안 먹어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응대를 한단 말이죠. 아, 비품까지 나오는데. 비품은 안 나죠. 부저 스피커가 없으니까. 네. 모든 제품들은 부저 스피커를 많이 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서, 저희는 막 100개씩 사거든요, 50개씩. 사가지고 이걸 달아준다고요. 소리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삐삐 소리는. 근데 이걸 왜 안 끼시냐면, 사용자분들이, 아니면 조립하시는 분들이 시끄러우니까. 맞아요. 지금 나오죠, 소리? 네. 이제 부저 스피커 제가 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이 소리를 듣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소리가 다르죠. 네, 소리가 다르죠. 네. 근데 이 삐삐거리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딱 컴퓨터 키는데 막 삐거리고 막 삐삐삐거리면 좀 예민하신 분들은 그,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저희는 어찌됐든 그건 사용자 입장이고, AS단의 입장에서는 부저 스피커 저희는 달죠. 무조건.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네. 일단 청소하고. 네. 그래픽카드가 문제가 아니길 빌 텐데. 그리고 메인보드 배터리. 맞아요. 메인보드 배터리 다 됐어요. 아, 이제 갈 때 됐는데 같이 네, 갈아주세요. 좀 바꿀게요. 네. 메인보드도 그 동그란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삼성에는 한 번씩 컴퓨터를 바꾸는 거 너무 돈이 아까워. 오, 좋은 생각이에요. 삼성에 한 번씩. 그러면 컴퓨터 가게 들어간 행복해야지. 행복하죠. 저희는 좋죠. 저, 네. 저 운영하시는 유튜브 이벤트 중에 거의 제일 많이 봤거든요. 여기 있어요. 약간 저음이 싫어가지고 잘 안 들려요. 아, 제가 유튜브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하고, 아, 최근에도 그거, 최근 아니고 그 AMD 새로 나온 거, 그 CPU. 네. 그것도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컴퓨터 바꾸고 싶어요. 네. 고객분 가실 때 연락처 주세요. 왜냐면 3, 4년에 한 번씩 문자를 드려야 되겠는데. 컴퓨터 사러 오세요. 혹시 그거? 컴퓨터 바꾸실 계획 있으신가요? 아니면 3년 됐는데 사러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샀어. 그쵸. 얼마 전에 샀어요? 구독을 취소하세요. 그럼 엄청 먼지가 많았다는 얘기인데. 원래 먼지가 많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일단 접전부활제로 좀 세척을 좀 했으니까 조금 이따가 꽂을 거고요. 네. 그 사이 그래픽카드를 저희 PC에 한번 확인차 좀 꽂아서 테스트 좀 해볼게요. 네. 오셔서 뭐 보셔도 돼요. 그래픽카드는 한 번에 잘 뜨네요. 아, 그래요? 네. 접촉불량이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보드 상태가. 어찌됐든 노후 증상이에요. 그래픽카드가 제일 양호해 보여요. 그냥 외관상으로만 봐도. 제가 같이 입관해가지고 여기서도 안 뜬다 그러면은 진짜 그래픽카드 고장인거고 네. 벤치 프로그램만 하나 돌려보고 얘는 이제 뺄거고요. 고객분 PC에서 잘 돼야 될텐데 일단 배터리를 바꿔보고 올라왔어요. 된다는거죠? 지금 초기화돼서 지금은 네, 배터리까지 바꿨으니까 배터리 네. 다행히 될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좀 연수가 있어서 또 그럴까봐 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버텨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래픽카드는 그래도 양호할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네. 그래도 CPU 쿨러 바꿔요? 바꿔도? 아, 네. 바꿔서 해주세요. 네. 뭐 그리고 또 뭐? 또. 아, 아니 그럼 램 자체 슬롯은 그럼 다 작동이 되는 거네? 네. 13이 사서? 네. 그것 때문에 접촉 불러요. LED 안 들어와도 되겠죠? 네. LED 빼주세요. 네. 만약에 i5 정도로 나중에 바꾸신다 그러면 이 쿨러는 그대로 쓰셔도 돼요. 아, 그래요? 지금 제품하고 다 맞는 거니까. 아, 네. 네. 라이젠이든. 아, 라이젠이든. 그 대신에 이제 싱글 타워이기 때문에 네. 높은 급은 안 되고요. 뭐 남자친구 더 잘하실 거니까 뭐. 아무 말 안 하고 속으로 부르는 거야. 난 다 알고 있지. 딱 그런 표정이신데. 너무 싱글. i5 정도까지는 이 쿨러 그냥 쓰시면 되고. 아, 근데 요즘은 또 라이젠이 대세라서. 네, 그렇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암도 예전에 진짜 2015년 제가 조립 컴퓨터 만들 때 암 걸린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죠. CPU 온도 테스트만 잠깐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한 41도, 최대 50도 정도 지금 되고요. 많이 올라가면 한 65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 쿨러 단 상태에서요?
네. 이클러로는 네. 많이 올라가면 65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시네벤치 부하 주고 있는데 최대 58도. 와, 진짜 많이 낮았던데 그러면? 네. 그러니까 와. 좀 올라가면 65도 정도까지? 기본 60에서 지금 60, 70에서 놀았는데. 이렇게 그 이렇게 떨어진다고? 네. 와, 충격적이다. 그래서 보통 차설 타워 공랭 다니는 맞아요. 온도 잡으려고. CPU 온도 높아서 좋을 게 없거든요. 와, 진짜 많이 낮아졌다. 와, 진짜 이걸로 만족해요, 저는. 뭐, 근데 이거 바꿔가지고 소리 이제 좀 덜 나는 것 같은데, 쎄한 거. 아유, 거의 안 나죠? 맞죠? 안 지금 나죠? 들어봐도 안 나잖아요. 야, 쎄하는 소리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아싸, 이거 바꿔가지고 더 조용하게 할 수 있어요. 더 조용해지죠. 기본 쿨러는 저도 느껴요. 돌릴 때 쎄하는 그 모터 소리가 나요. 쎄하는 소리가. CPU 부하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그 소리가 더 커지니까 더 느낄 거거든요. 맞아요. 크게 이렇게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쓰시는데 온도가 85도까지 올라가요. 이야. 그래서 이제 언더버킹도 하고 하니까 조금 소음도 줄어들고 그냥 온도도 낮아져서 그냥 언더 낮춰줬으니까 그냥 성능 차이도 크게 안 나고 언더버킹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안 되면 바꿔야 돼. 그럼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